잔잔 예진의 에티튜드. 일단은 제가 사내 강사로 쭉갈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한몇년 정도 다니고 나한테 이제 경험이 좀 생기고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우선 갖춰졌다, 강사로서 갖춰졌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 하고 싶은 생각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궁금한 게 다른 강사님들의 그런 경력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전문 분야에 있던 경력이 꽤된 상태에서 강사로 넘어오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강사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프리랜서 강사로. 뭐 일단 될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되고요. 네네. 뭐안 되진 않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이제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어떤 사내 강사의 경력 없이 프리랜서 강사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이력에 어떤 회사나 어떤 업종에서의 CS 강사로서의 경험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네네. 좀더더 많은 노력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사내 강사로서의 CS 강의 경력이 있었을 때 도움됐던 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자동차라는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CS 강사로 일을 했었는데 그 네네. 이력이 나중에 이제 회사를 나오고 나서 프리랜서 강사로 이제 선언을 하고 제가 프리로 일을 할때그 이력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했었어요. 이 경력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동차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했던 경력이 다른 어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자동차 직원들 CS 강의는 전문가겠구나 라는 그런 인지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도움이 되는 거죠, 확실히.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벤츠, 뭐 아우디, 뭐 렉서스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들 대상으로 CS 강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거든요. 네. 그 시작은 제가 사내에서 자동차 회사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꼭 자동차라는 예시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어떤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그 스타트업에서의 경력을 최대한 좀 어필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네. 만약에 나는 좀 사내 강사로서의 경험을 좀더 쌓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데를 좀 경험해보실 필요가 있고,